수고하셨습니다. 알고는 추가 안 한 거지? 어, 추가 안 했어. 충분히 나왔니? 맛있겠다. 상처 없어도 되겠구나? 응. 김치전이랑 과일들이랑 먹어보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원래 친구랑 5월 말까지 다이어트 내기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리고 46으로 계속 거치 유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46, 7 사이를 이제 오가려고 계획 중이거든요. 그래서 68일부로 그 45.9로 목표 몸무게는 치웠으니까 앞으로 2주 간격으로 46.5 정도는 유지하는 식으로 서로 목표 몸무게를 유지하자 하고 하면서 내기는 끝났습니다. 저 다이어트라고 해서 엄청 절식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. 저번 주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휘핑 얹어서 음료도 먹고 식장밥도 잘 먹고 그 대신에 불필요하게 먹던 디저트들을 줄이고 운동을 조금 더 꾸준하게 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던 것 같아요. 원래 오늘은 조금 더 일찍 헬스 갔다가 비너스 12시 반 수업 듣고 밤에 또 영강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 안 하려고 그래서 그냥 좀 더 많이 자고 한 11시쯤 운동하고 지금 점심 먹는 거예요. 오늘 벌써 월요일인데 화수목도 나가면 금요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. 너무 행복합니다. 요새 너무 본업이 바빴어서 발레 가도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영상 업로드도 너무 더뎌져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조금 일이 좀 편안해져서 다시 좀 많이 영상에도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. 이게 클래식 시나몬 도넛이. 약간 생도넛 같은 느낌이다. 이건 좀 밀도 있는 느낌.
진짜 우유를 부르는 맛인데요. 제 입엔 사실 조금 심심하네요. 제가 좋아하는 피넛버터가 먹을게요. 플레인 도넛에 위에 피넛버터를 얹어놓는, 피넛버터를 좋아해서인지 피넛버터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, 뭔가 어르신들이랑 다 같이 남겨서 먹기에는 이게 좀 더 무난한 것 같아요. 배불러. 전 이거 좀 더 먹고 집안일 해놓고 산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는 것 같다. 구운 감자. 우리는 만 원에 4만 원짜리 피자 두 판을 얻었네. 내가 미안한데, 내가 좀 미안한데.
강아지 맛있어. 강아지 좀 먹어야 돼. 강아지 맛있어. 레몬. 나도 비빔밥 먹고 싶어.